로아 유니버스에 이런 음악적인 인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유니버스, 로아 유니버스 많이 멋있네. 준비했는데도 다 정말 어떤 분들 저희 그 제안을 거절하신 분이 없어요. 나 음뿌남 밴드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음뿌남. 저희가 호카이를 고른 데 이유가 있어요. 아니 강선이 형이 어제 이제 그저껜가? 저녁 그 네. 공연에서 저희가 공연 끝나고 금강선 유니버스의 그거다 네. 로아 유니버스 금강선의 로아 유니버스 그거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행사에서는 저희는 이제 추천을 못 받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강선이 형이 이제 유니버스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작 중요한 때는 우리를 안 부르는 걸 보니 날개의 주시자는 이제 정성화 씨나 유나인 씨나 소양님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어벤져스로 따지면 아이언맨, 토르, 헐크, 약간 캡틴 아메리카 약간 이런 역할인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긴 한데 약간 일반인에 가까운 약간 호크아이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싸움에서는 이제 그 퀸젯 운전하고 이착륙 시키면서 그 캡틴 아메리카 됐다 주고 그래서 금강선 유니버스의 호크아이가 바로 우리다라는 의미로 호크아이를 골랐습니다. 와, 로아랑 종신기 학당한 밴드. 아, 저요? 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누구지? 갑자기 아 강선이 형의 그 금강선 유니버스에서 호크아이를 맡고 있는 이제 뭐 그 월클 분들 계시잖아요. 갑자기 그 정성환님이나 정성환님이나 유나인 유나인님이나 뭐 그 밴드 네 그분들 이제 아이언맨 뭐 그런 거 다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다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항상 퀸젯 운전하고 멀리서 오고 활 쏘고 예 그런 역할로 섭외가 되는 이제 호크아이 그래서 제 캐릭터 호크아이입니다. 제가 호크아이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원래는 그 아이언맨 그 캐릭터 뭐지? 스카우터요? 스카우터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금강선 유니버스의 호크아이를 그쵸 진짜 정말 안타깝게 정말 무능력하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갔죠. 우리 호크아이 선배님 호크아이 선배님 나중에 막 블랙팬서 이런 애들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네요. 그러니까 아니 야 11호 포스터 봐. 11호 포스터 봐봐. 찾아봐. 나 진짜 깜짝 놀랬다니까. 이거 침착맨님 방송에서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그 이게 캐릭터를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이미지가 있어. 봐봐. 이거 봐봐. 후임이지. 여기 봐봐. 여기 보시면은 얘 후임이죠. 얘 후임. 얘도 후임. 그니까, 제일 먼저 들어온 호크아이가 끝에 있어. 짬 대접 개 조수로하고 실력순으로. 얘도 보면은, 그니까 이거 봐. 선배 대접도 안 해준다니까. 진짜 성과제네, 성과제. 그러니까. 저거 봐. 호크아이 선배님. 제일 끝에 있잖아. 저거를. 아니. 인지도 쓴. 저거 이제 침착맨님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. 호크아이 선배님 짬 대접 안 해주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야 호크아이 선배님 좀 챙겨라 막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호크아이더라고. 그러니까 뭐 엔드게임까지는 어쨌든 간 거잖아 우리도. 그쵸. 올해는 살아남았죠. 그러니까 어쨌든 로아온 2회 출연이니까 우리가 로아온 2회 출연이니까 엔드게임까지는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. 비록 솔로 무비는 없지만 호크아이도 솔로 무비 없잖아. 그쵸. 이번 건 저희 그 뭐 영상이랑 이거 따로 안 남았으니까. 그러니까. 그 보셨어요? 그 메이킹 영상? 아 그래? 올랐는데 공연하는 거 저희는 안 나오고. 아 진짜? 그 저희 저기 서초 거기 인터뷰? 인터뷰도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한번
확 하고 안 나와요. 아 그러면 호카이지. 어쨌든 거기에 뜬 거잖아. 그쵸. 어 호카이도 나오기는 해. 근데 네. 근데 약간 데어데블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름 동네에서 좀 친다는 사람들인데 제시카 존스나 그쵸. 그런 사람들 나름 좀 친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엔드게임 못 나왔으니까 전국 투어도 불러줘야 가는 거죠 사실. 안 불러주면 그쵸. 못 가죠. 네. 강선이 형이 안 불러주면 아 이제 재학이 형이잖아. 그쵸. 대재학님 재학이 형이 이제 아 은뿐함 걔네는 약간 좀 꼴보기 싫던데 그럼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죠. 어쨌든 섭외 순위니까 전국 투어에 불러주신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. 근데 저게 되게 웃기다. 로아랑 종신 계약 당한 밴드 호크아이 아까 우리 밴드 이름?